오는 8월 태안에서 전 세계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22일 가세로 군수와 김영근 대회 조직위원회 이사장, 김진호 충남태권도협회장, 김환균 대전 MBC 사장 등이 제9회 대전 MBC배 태안국제오픈 태권도대회 협약식을 갖고 올해 태안대회 개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선수와 지도자 2천여 명이 참여한 8회 대회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태안군은 2년 연속 대회 개최 도시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제9회 대전 MBC배 태안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는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태안 종합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20여 개국 약 3천 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태안을 찾아 품새와 태권 체조, 쇼태권, 겨루기 등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경기는 대전 MBC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며 구체적인 대회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됩니다. 앞서 연일 만원 관중을 기록하며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설날 씨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태양군은 이번 대회도 선수단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과 교통, 숙박 등을 세심히 관리합니다. 태양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도 기대되는 가운데 태양군은 이번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힘을 보탭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